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 킬러 문항 운운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이 수능을 융단 폭격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텀에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중앙일보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좌파 사교육 장악했다는 여 알고 보니 정청래 정봉주 학원장 출신이더라. 학원장이라고 하면 결국 네. 사교육을 한다는 그런 거였잖아요. 근데 아, 그럼 혹시라도 이 사교육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이제 돈, 뭐 이번에 일타 강사들 이제 막그 융단 폭격하는 거다 보게 되면 혹시라도 이 교육 시장에서 이뭐 자본이나 이런 것들이 좀 혹시 내년 총선 전에 어느 쪽으로 좀 쏠릴 거를 걱정해서 뭐 이런 얘기를 미리 지금 방금막처럼 쳐놓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기사가 간헐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야, 근데 이제 나가도 너무 많이 아, 나간 나가가지고, 거예요? 이거를 지금 듣고 있는 국민들은 이게 무슨 네, 말이야? 무슨 말이죠? 왜 좌파가 사교육을 장악했어? 뭐 이제 이런, 뭐 궁금증이 바로 들 텐데요. 설명을 간단히 하면 과거에 이제 학생운동하는 사람 밥 먹고 살게 없으니까, 취직이 안 결국 되니까. 취직이 안 되니까 아예 그뭐 블랙리스트 올려놓고 뭐 취업을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학원에 강사로 많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랬죠. 근데 뭐 똑똑한 사람들이 강의 잘하고 아이들한테 성적 올려주고 이러면서 이름을 얻었던 분들이 많죠. 그 오래된 이야기인데. 그 이미 지금 90년 되면 한 20년, 25년쯤 된 이야기를 지금 끌고 나와가지고 25년 전에 알고 보니 좌파가 사교육 시장을 장악했는데 알고 보면 그때 우파가 직장을 못 얻게 해가지고 좌파가 밥 먹고 산다고 학원 강사한 게 단데 그걸 알고 보니까 정청래 의원도 학원 뭐 선생님 출신이고 정몽주 전 의원도 선생님 출신이다. 그래서 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좌파가 장악했다고 25년 전부터?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사교육. 지금 뭐 현우진 선생이나 그러면 유명한 그 국사 선생님 이런 분들이 다 좌파예요? 그 좌파가 그러면 뭐 시계도 뭐 1억짜리 1억짜리. 차고 다니나? 그 말이 아, 되냐고. 그러니까 정말요. 논리로 국민들에게 설득을 하려면 제대로 된 근거를 가져와서 이야기해야 되지. 무슨 25년 전에 있었던 그 학원 강사 출신 정치인들을 놓고 좌파가 사교육 장악했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어떻게 이 국면을 모면을 하겠어요? 대통령이 말 잘못했으면 말 잘못한 걸로 끝내지. 왜 가만히 있는 25년 전 이야기를 꺼내냐고.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면 그 출신이 문제면, 예를 들면, 저는 증권사 출신인데, 증권시장 박살 낼 겁니까? 아, 뭐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실언을 했으면요, 주변에서, 아, 이거는 뭐 그냥 얘기하다가 아이디어 처음 나온 거다라고 말을 해야지, 오히려, 아, 대통령이 입시 전문가라서 그렇다. 대통령이 그동안 고민이 많았다. 대통령이 사실 지시했었는데, 그게 이행이 안된 거다. 그럼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본인들끼리도 말을 제대로 맞춰야죠. 이게 킬러 문항 없앤다 뭐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킬러 문항이란 것도 이번에 대통령이 이 말씀하시면서 저도 이제 알았어요. 이런 킬러 문항이라는 게 있구나. 그러더니 나온 얘기가 아 킬러 문항 없애라는 게 아니다. 준킬러 문항 만든다. 아 이게 뭐 하자는 짓이에요. 그럼 도대체 그럼 이 피해는 도대체 누가 가져갑니까? 지금의 45만의 수험생과 그 가족들의 지금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사교육 없애겠다고 했어요. 지금의 오히려 더 사교육 조장하고 있는 상황인 게, 학생들과 학부모가 불안하니까 학원을 더 찾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의 이런 사교육은 약간 공부를 배우는 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기복신앙 같은 느낌이 있어요. 학원을 가면 내가 괜찮겠지. 이런 마음의 위안 같은 것도 있는 건데, 그런 것 전체적인 맥락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무슨 육모가 잘못되니 그럼 육모 점수라도 나왔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정책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아마추어적이고 대통령 처음 해봐서 잘 모른다고 하지만 대통령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자, 준킬러 문항을 풀기 위해서 지금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뭐 준킬러 문항 얘기도 하고 뭐 물수능 아니게 우리가 변별을 할 거다 그러잖아요. 변별을 하려면 어쨌든 간에 뭐 킬러 문항은 아니더라도 킬러 문항에 준하는 어려운 문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결국 그 그렇죠.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사교육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교육 현실이라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란 말이죠. 대학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그나마 다행이다. 수험생이 45만일 때 이런 일이 났으니까. 아, 우리 100만일 때도 100만일 때 있었는데. 이런 일이 났으면 제가 볼땐 거의 뭐 100만에다가 난리 학부모까지 나죠. 합치면 학부모 뭐다 합치면 거의 300만이 넘는 분들, 그다음에 그렇죠. 저희 공교육 체계, 사교육 체계 다 합치면 제가 볼때 우리 사회의 여파가 안 맺힐 게 거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 그 저기 뭐 준킬러요? 네, 준킬러. 그러니까 이미 지금 학원은 대비하고 있잖아요. 준킬러 네.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히려 더 좋아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자본은 가장 유연합니다. 돈을 버는 집단들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돈을 벌 수 있는 방향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교육은 그런 문제는 아닌 거잖아요. 근데 대통령의 발언 하나 때문에 예를 들면 그냥 그 사교육 시장들은 그대로 있는데 방향만 바꿨을 뿐인 거예요.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만들어서 또 교육 이해당사자들, 스테이크홀더들이 모여서 또 장기간 대화를 나눠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도 불만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리고 적어도 고등학교 1학년 올라온 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시험을 이렇게 보겠구나라고 정도의 예정을 갖고 있어야 자기가 삶을 갖다가 꾸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5개월 남겨놓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얘기하는 건 저거 대통령이 국민에 대한 전혀 배려가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 하나고요. 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확신범인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네? 확신범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좌파를 박멸하겠다. 네. 아, 노조를 그렇게 작살을 냈잖아요, 작년. 아... 작년에 노조를 작살을 냈고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소위 사교육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소위 586 운동권 출신들이 장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것이고 그런 얘기들을 제가 볼 때 누군가 옆에서 얘기를 했겠죠. 자, 이 소위 586들이 사교육 시장을 장악해서 킬러 문항이라는 것 갖다 계속 압력을 넣어서 소위 자기들의 사교육 시장이 아니면은 이 문제를 풀 수 없는 메커니즘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 한번 봐보세요. 이 문제 어떻게 풀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그래? 이런 좌파들이 이런 일을 벌이고 있구나 생각을 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본인이 그런 어떤 검사 시절 이후부터 언제부터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랫동안 어떤 진짜 그야말로 입시 비리를 수사를 했건 조국 전 장관을 수사했건 수사 과정에서 본인이 얻은 확신은 좌파를 방별해야만 나라가 잘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사안마다 저희 그 입을 통해서 방향을 다 바꾸는 거잖아요. 네. 이걸 우리는 과거에 뭐라 하냐면 독재라고 표현했어요. 아.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독재였던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걸 지금 유사독재 같은 방식으로 21세기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제어를 못하고 있죠. 왜? 그 참모들이라는 작자들은 충성 경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네. 야, 이주호 교육부총리 두 번이나 해놓고 저보다 교육 문제를 더 잘 아시더라라고 얘기하는 상황. 그다음에 수사를 하면서 교육을 알았다라고 하는 박대출 정치기장의 발언 이런 발언들을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고 있지? 제가 볼 때는 진짜 학부모들 불쌍하고 지금 수능을 준비하는 고3들 진짜 불쌍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아이고 그러니까요. 유승민 전 의원 왜 교육부 장관한테 책임을 떠넘기냐 지금 얼마나 남았다고 이 얘기를 했는데 정작 그 교육부 장관은 딱 안테나를 잘 맞추더라고요. 저는 그게 참 이상했어요. 처음에는 교육부 장관이 잘 몰라가지고 어리둥절한 반응을 보여서 아, 이 사람은 서로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말 들으니 이랬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태세 전환이 빠른 거예요. 교육부 장관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들어보게 되면 아, 대통령 의중인지 정확히 알아들었구나 이상해 들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걸 이제 믿지 않지 않습니까? 그 뭐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대통령 코드에 맞추는 것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국민들 신뢰는 전혀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다들 말장난하면서 지금 이제 피해 가잖아요. 그러면은 킬러 문항 다음에 중킬러가 있으면 그다음에 약킬러도 있어요. 나중에 F킬러도 있나? 아니 뭐야? 이걸 구분을 어떻게 하냐고? 아니, 구분을 누가 하냐고 그걸 최종적으로 모기들 모기들 작살 나겠네 원래는 모기들 작살 나겠네 싫어서 불어보면서 이게 킬러인지 중킬러인지 F킬러인지 F킬러 들고 들어가야 돼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네. 그래서 지금 뭐 킬러 문항 없애고 중킬러 만들어서 하겠다 그러면 시장에서 아무도 믿지 않고 사교육 시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책을 내세울 건데 제가 여러분들께 수험생 뭐 부모님들께 하나 조언 드리면요 믿지 마시고 평소 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지 정부에서 발표하는 거 믿다가는 오히려 발등 찍히는 수가 생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통령이 하는 마지막 기성전 좌파 갑자기 20년 전을 소환해가지고 좌파 기득권이 사교육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그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좌파 기득권 중에 장악하고 있는 사람 누구 있지? 아는 좌파 기득권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메가스터디에 그 회장이 좌파 기득권이에요. 지금 누가 있어요? 지금 현우진 이런 젊은 그 강사들이 좌파 기득권이에요? 다 우파 아니 누구 좀 아들입니까? 우파가 아니고 극우파지 제가 봐서는 네. 모든 것은 노력한 만큼 돈 벌 수 있고 돈 벌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써도 되고 나는 세금 냈기 때문에 당당하게 여러분 앞에서 내가 뭘 입고 있고 뭘 샀는지 우리 집이 무엇인지 공개 다 해버리잖아요. 네. 이게 좌파의 이미지가 있습니까? 나는 오히려 미국의 초부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막 수십만 평 집을 가지고 자기 집을 막 소개하고 수영장 5개 있는 이런 느낌이 들어서 아 요즘 젊은 세대는 확실히 우리하고 다르구나
세금 냈으면 당당하게 내돈이라고 얘기 많이 쓰는구나. 그렇지. 네. 그리고 사교육하면서 이 사람들이 뭐 강의료를 100만, 200만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열심히 가고 전국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적은 돈으로 인강을 다 듣도록 해서 그 돈을 지가 다 모아서 쓰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옳다 그러다 이전에 지금 이게 좌파하고 연결해서 하고 있는 이 정부의 이 궁색한 논리가 참 안타깝다는 거예요. 혹시 그분들이 나이가 50대 중반이신데 돈을 많이 버셔가지고 성형수술하고 피부 당겨가지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위험한 말씀을.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뭐 킬러, 준킬러 그러고 그랬는데 그럼 암살자와 준암살자가 따로 있습니까? 뭐 준을 자꾸 갖다 붙이는지 모르겠고 자유 좋아하시잖아요 대통령께서. 그럼 자유시장 경제에서 자기 능력대로 돈 벌고 세금 내는 게 뭐가 문제인 거죠? 그러면 네. 예를 들어 손흥민 선수나 이강인 선수 연봉 몇 배씩 받지 않습니까? 좌파예요. 그게 범죄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로 이 그 인강 그 강의 이 시장은요 되게 치열해요. 그래서 하나만 삐끗하면 되게 퇴출되거든요. 그러면 거기까지 올라온 그 선생님들은 이 시장 경제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능력이 된 거고 학생들이 인정하는 건데 그거를 마치 100억 번다고 범죄자 취급을 한다? 그러면 전관 비리했었던 변호사들 몇 백억씩 받으면 그것부터 문제 제기하셨어야죠. 알겠습니다. 자, 에프킬라 얘기까지 잘 들어봤는데요. 아, 이게 50억 뭐 이렇게 지금 뇌물로 바꿔도 그것도 뭐 정당한 그 노동의 대가라고 맞아요. 하는데 아무것도 일도 안 하고 애가 그 어느 집에 취직해가 50억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제가 이번에 100억 번 거 가지고 물론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돈 많이 버는 거 가지고 욕하는 거 보니까 그럼 이재용 삼성 회장은 그냥 아버지 잘 만나가 재산 지 10조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것도 좌파가? 뭐야? 좌파라고는 할 수 없죠. 어쨌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거기는 SK도 또 그렇고. 가족들은 상속세 낸다고 그 대출한 돈의 이자만 해도 1년에 2천 몇 백씩 내잖아요. 그것은 그 돈의 형성이 어떻게 됐는가 이 정당성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지. 야 너 아이들 가르쳐가 100억 벌어서 너 나쁜 놈이야? 좌파야?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남도질하면 그럼 고집 아들 자식들은 다 돈 안 벌고 가장 가난하게 살라고 이렇게 부모가 교육하는 사람들인가요? 정말 그런 거 보면서 이 사람들이 보여줬던 태도가 불편할 수는 있지만 기성세대가 젊어서 학원 인강 전문 강사로 돈 많이 번 사람을 저렇게 난돌질하는 것은 정말 잔혹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